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이번 여행지는 편백나무 숲으로 유명한 경상남도 김해 구람산에 가볼 건데요. 출발지는 성흥사. 성흥사에서 1시간가량 이렇게 올라가시면 밀양 박심회가 나옵니다. 밀양 박심회에서 오르막길을 쭉 타고 30분만 올라가시면 구람산 정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뷰를 감상을 하시고 화산, 팔팔산 방향으로 능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40분 정도 가면 헬기장도 나오고 위험 표지판이 나옵니다. 여기는 군사 제한 출입 통제 지역입니다. 여기를 거쳐 이정표를 따라 쭉 내려오시면 편백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옆으로는 대장동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 내려오시면 종착지인 성흥사가 보입니다. 거리는 약 8.5km. 시간은 5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끝내줍니다. 피톤치드 마시니까 어때요? 아, 지금 와서 피로가 확 풀리고 예. 네. 피로가 확 풀리고 뇌가 맑아지고. 야, 멋집니다. 여기 직접 와서 보세요. 구람산 편백나무숲. 야, 멋집니다. 구람산 정상보다 뷰가 더 좋습니다. 그죠? 자, 산행 중에 이 누룽지 최고입니다. 그죠? 네. 누룽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추천. 오늘은 편백나무로 유명한 김해 구람산에 가볼 건데요. 구람산은 김해 창원의 경계점을 안고 있는 산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조금은 걱정은 되지만 심신의 안정과 피로를 풀어준다는 피톤치드를 제대로 느껴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여기가 성흥사 주차장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다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성흥사 올라가는 길. 성흥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에 위치하고 있고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5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833년 흥덕왕 때 무용국사가 웅동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여 사찰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성흥사를 구경하시고 나오면 우측으로 성흥사 계곡 입구가 나옵니다. 자, 구람산도 옆으로 계곡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23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대우나 백나무하고 비슷하죠? 여기도 안전 철제물을 이렇게 고인목식으로 걸쳐놨습니다. 이야, 굉장히 큽니다, 이게. 멋집니다. 곳곳에 화장실이 많습니다, 여기는. 여기 삼거리에서 팔판산 등산로로 가보겠습니다. 자, 등반 시작한 지
5분 되었나요? 벌써 편백나무 숲이 나옵니다. 야, 이거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와. 주차장에서 한 7, 8분 올라오니 이렇게 또 삼거리를 만납니다. 저희가 갈 곳은 구람산이죠.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88산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이 길로 내려오겠습니다. 88산을 거쳐서 내려오겠습니다. 자, 구람산 등반 시작입니다. 아, 구람산 가는 길 생각보다 길이 밑에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망이 다 깔려져 있습니다. 온 산 전체가 편백나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기가 좀 있습니다. 계속 움직여 줘야 됩니다. 자, 비 온 뒤는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죠? 조심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다가 요런 버섯도 나옵니다. 야, 버섯 큽니다, 이거. 야, 버섯 밭입니다. 버섯. 버섯. 야. 자, 구람산 버섯 천지입니다. 버섯인 것 같은데. 버섯. 여기도 버섯. 버섯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평지길 오르막길, 평지길 오르막길 반복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밀양 박씨 묘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밀양 박씨 묘가 맞지 싶습니다. 네. 그죠? 네. 조금 크죠? 네, 와, 크네. 아, 낮은 산일수록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낮은 산일수록 방심하면 큰 코 다칩니다, 지금. 언제나 힘듭니다, 산은. 일단 중요한 건 쉬는 공간이 없겠지. 자,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여기, 여기.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 자, 산행 중에 이 누룽지 최고입니다, 그죠? 네. 누룽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추천. 네, 진짜 추천입니다. 가면서 오물오물 씹어대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거 지금. 최고죠? 네. 최고입니다, 최고. 사람 놀리는 것도. 네,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하늘은 보이는데, 아니, 표지판은 없고. 아, 힘듭니다, 지금. 아. 자,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망권 터지는 암릉을 만났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진해가 보입니다, 진해. 가덕도도 보이고, 좋습니다. 잘하면 대마도도 보이겠는데요, 시연씨. 자, 성흥사 주차장에서 1시간가량 빡세게 올라왔습니다. 1.9km 올라왔네요, 성흥사. 그리고 우측으로 구람산 정상 0.4km 남았습니다. 자,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1시간 10분 만에 이 의자를 발견합니다. 벤치. 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아이고, 아이고, 대라. 햇빛이 계속 내리쬐죠. 네. 그럼 정상에 다 왔다는 뜻입니다. 오! 아니, 이번에 진짜. 이제 좀 뷰가 나오겠는데요. 네. 아. 어, 다 왔습니다. 자, 구람산 몇 미터입니까? 662미터. 야, 오늘 참 힘들었습니다. 밑에 편백나무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오르막이었죠? 계속 깔딱거립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예. 네. 거가대교도 보이고. 저, 가덕도 산 이름 뭡니까, 저기? 아, 연대봉도 보입니다. 저, 저 다대포.
야, 멋집니다. 저기 승악산도 보입니다. 승악산. 야. 오, 너무 멋있습니다. 자, 하늘을 보여드릴게요. 와. 오늘 날씨 좋습니다. 화산 방면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능선 따라 쭉 가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아니, 처음에 출발할 때 편백나무가 마음에 지금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 마음을 치유해야 될 편백나무가 마음에 지금 상처를 줬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아, 정상에서 요 또 삼거리가 나옵니다. 요 쉼터도 나오고. 여기서 저희가 아까 뒤쪽으로 올라왔죠. 이제 직진을 해보겠습니다. 일로 직진. 아, 능선길 좋습니다. 네. 시원합니다, 이제. 와, 어? 맞죠? 맞아. 오! 여기가 최고 좋습니다, 지금. 후람산 정상보다 뷰가 더 좋습니다. 그죠? 아, 여기 정상에서 한 5분 내려왔죠? 네. 예. 여기서 화산 방면으로 갈 겁니다. 신안마을은 여기 아울렛 방향입니다. 여기. 자, 화산 방면. 여기로 쭉 가시면 됩니다. 길이 능선길을 따라 계속 갑니다. 능선길 최고 좋죠? 네. 자, 구람산 정상에서 화산 방향. 지금 한 30분쯤 왔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딱히 뭐 나오지 않습니다. 봉도 안 나오고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뭐가 나올란지. 꽤 멀죠? 아, 화산 가는 길 이렇게 이쁜 소나무도 나옵니다. 자, 정상 구람산에서 한 40분 왔죠? 야, 이렇게 헬기장이 나옵니다. 여기 원래 헬기장인데 여기 보면 H라고 써져 있습니다. 풀로 다 덮여가 있습니다. 근데 다 와가겠죠? 헬기장 왔으면. 네, 헬기장 여기가 이렇게 정상이니까. 네. 야, 시연이 보는 것도 다 알고 언제. 네. 아. 자, 여기서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는 군사 위험지대입니다. 지뢰 안에 찍지는 못합니다. 지뢰가 매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 방향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지뢰 매설 지역 옆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성흥사 2.8km. 성흥사 2.8km. 아, 구람산 2.2km 왔네요, 우리. 많이 왔습니다. 좀 전에 지뢰 매설 지역에서 한 20분 정도 내려오니까 길이 험합니다.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되고, 편백 나무숲이 나옵니다. 이야, 멋집니다. 이야, 아우, 좋다. 우후후, 시원아. 아, 구람산은 이 편백나무 숲만 구경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편백나무 숲이 좋습니다. 아, 비톤치드를 마구마구 받고 가세요. 아, 화산길 힘듭니다 지금. 자, 옆으로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올라올 때 초입에 계곡물이 있었죠. 오늘도
입수 대기 중입니다. 지금 입수하려고 지금, 예? 대겸 씨, 입수할 겁니까, 오늘? 야, 당연하답니다. 멋지죠? 아. 근데 의외로 편백나무 숲에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 모기 조심하시고. 물파스는 항상 휴대하세요. 구람산 오시려면 물파스는 항상 휴대용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야, 편백나무가 골목길 같습니다. 골목길. 야, 멋집니다. 편백나무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피톤치드 마시니까 어때요? 예, 네. 피로가 확 풀리고 머리가 뇌가 맑아지고, 야, 멋집니다. 여기 직접 와서 보세요. 구람산 편백나무숲. 야, 멋집니다. 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웅장합니다. 야. 아, 이거 진짜 멋있네. 덥지요? 아, 물 시원하다. 우와. 자, 조심해서 건너가세요. 자, 이제 선릉사 주차장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또 이렇게 편백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오늘 되게 힘들었죠? 오늘 여기 거리는 한 8km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아,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중상. 그리고 뷰는 그냥 중. 뷰는 중 드리고 싶어요. 편백나무에 그 전기를 이어받고자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가 처음에 삼거리. 삼거리에서 저희는 우측으로 왔죠. 구람산. 이제 다 왔습니다. 아, 팔팔산. 중간. 팔팔산이 근데 아직도 모르겠죠. 어딘지. 구람산 편백나무 구경 잘 하고 갑니다. 오늘 피톤치드 확실하게 마시고 갑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